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다나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 이번 주 수요일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순절이 2024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어, 애시벤스데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주의를 빼고 40일 기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두 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사랑은 타이밍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렌타인스 데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한두주 정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 이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제가 주일 저녁이면 꼭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도 주중에는 전화를 안 하고, 저희 어머니도 주중에는 전화를 안 하셔요. 그런데 지지난 화요일 저녁 때 모두 전화가 온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 오늘은 밖에 나갔다가 날씨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니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전화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날따라 뭐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씀을 많이 저 형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뭐 찾아뵙는다고 해도, 아유, 이 전화만 해도 충분하다. 또, 뭐, 아유, 목회 해야지, 무슨...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 전화 내용을 보면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뵙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런데 그냥 "네, 네". 그러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는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도 그그 동안에는 못했어도 그때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게다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 뵐게요. 이렇게 말씀 드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냥 내내 대답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머릿속에 아 요즘 뭐 아직도 다리가 무릎이 아직도 안 좋은데 또뭐 어, 경비도 많이 들고 오고 또뭐 사역도 어, 여러 가지 행사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이제 제게는 마음의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기회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이런 기회를 놓쳤을 때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후회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알수 없고 악기는 연주되기 전까지 그 악기의 아름다움을 알수 없으며 사랑은 고백되고 표현되기 전까지 그 사랑을 알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부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뚜렷한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말로 고백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갑도리와 갑순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백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중에 뭐달 보고 울고 그냥 뭐 밤새 울었더래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고백해야 할때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특별히 이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한자는 많이 몰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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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 믿는다고 믿을 신자는 이 사람인 면에다가 말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로, 말로 고백을 통해서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인간 관계도 이렇게 제대로 맺혀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하면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휴리아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리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리익을 당하면서 박해를 예상하면서 아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뚜렷이 아는 사람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게 당연히 구원받겠죠.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람 앞에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기록상 최초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법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하든 또 찬양을 통하든 우리의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그것도 얼마큼이요? 아주 많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다른 것은 다뭐 잘못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앞부분 27절에 보면요.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된그 장소가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더 나가서 아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위험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서 더욱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혼합주의 또우상숭배가또뭐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고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4월인가에 그 콜롬바인 하이스쿨에서 무장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테러를 벌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이런 하이스쿨 학생, 17살 여학생이 정말 그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총이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느냐? 죽어도 천국이요, 죽으면 영생이다. 이 믿음이 있는다면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너희는 나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불리익 앞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라도 너희는 나를 향해서 뚜렷하게 내가 그리스도가 됨을, 메시아가 됨을, 왕이 됨을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어떻게 하죠? 세례교육도 하고 개인적으로 문답을 하고 더나가서 공적으로 또 문답을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 되심,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 확인하면서 입술로 예하고 아멘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도 점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고백드리는 거. 하나님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뭐 일부, 이부 조금 다르고 뭐 빠지는 것들이 있어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일부, 이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추리고 추려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공적인 예배죠. 그런데 이러면 사도신경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미잖아요. 영어에서는 I believe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거아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그냥 잠을 자면 자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도 천국 가야지. 아유, 당신이 대표로 가면 우리 식구들 다, 다갈거지야 아니, 최대 못해. 하다 못해 당신 치마자락이라도자고갈 테니까 그냥 나는 내버려 두고 당신만 교회 가라고. 여러분, 그, 그 남자분도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천국 갈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대표로 교회 나온 그분은 천국 갈 거예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안에 치마 자라 잡고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할지라도 뭐 신학 뭐 총장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장로님 자제고 또 권사님의 뭐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 되고 왕이 되면 대한 뚜렷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천국하고 영생을 누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어느 여자분은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이전에 뭐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안 아, 내가 뭐 했다고 천국을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생각 속에서는 이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뭘 하는 거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다고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오늘 혹시 예비하시는 분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까?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가? 인생에서 최고의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에게 허목제물로 대속의 십자가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그런데 그 대속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오직 믿고 믿고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나는 누구라 믿는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예? 도덕적으로 굉장히 에, 윤리적인 이런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뚜렷한 나의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다가 다 천국, 영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믿을만한가 하는 이런 생각도 또 가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히 이 사기꾼들은 더 말을 잘해요. 약속도 잘해요. 그래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 어떤 불이익도 나는 이겨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 아, 그것이 진실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진실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어떻게 삶의 고백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고백으로 이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할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서로서로 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삶에 있어서는 사고를 치면서도 무슨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삶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는 그런 사랑,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삶으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의 고백이라면 정말 신앙의 확증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도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또 26절에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말에 고백만 있지 삶의 고백이 없으면 이거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에요 굉장히 그 고백에 대해서는 기뻐하셨는데 조금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신이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이 얘기 하시잖아요. 뭐 부활도 말씀하십니다만 이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 죽음의 과정 이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여기 가난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항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서 가 꾸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그 풍랑을 꾸짖으셨잖아요. 요 단어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에피타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신나게 해놓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죽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아예 그냥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백은 잘했지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떨어지는 게 많아요. 예,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뭐 기적 막 일으켜 주시고, 게다가 나는 자기는 예수님 더 가까이 따르면 뭐 수제자로서 또뭐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입술로 이런 고백, 이런 약속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대와는 달리,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도 이럴 거 아니 우리 는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고 뭐 이런 이런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포기하고 저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종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되고 종되고 백성된 그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내 뜻에 그분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이럴 가능성이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엉뚱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또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름대로 지금 뭐 필요하니까, 뭐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쉽게 신앙 고백들을 하는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다. 나를 따르는 이 모습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34절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야망, 자기 꿈을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자기의 꿈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 부분에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집회 매주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철저히 나의 꿈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말로,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고백한 사람들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이것은 두 부분의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의 십자가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할때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의 그 무거운 십자가도 벗어 버리지 않고 주님이 벗겨 줄 때까지 그냥 묵묵히 지고서 따라가는 인생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독수리 얘기 있어서 이 날개 무겁죠? 짐입니까? 아니에요. 짐이라 생각해서 이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닭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다 뜯어먹히고 마는 거예요. 무거운 것 같지만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날개짓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제대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가 주님을 주님답게 제대로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도 끝까지 쫓는 거죠.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중간에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부분 속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듣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회계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삶으로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우리 장사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장사해 보셨어요? 말씀대로 장사해서 될것 같아요? 사업해서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대요. 근데 앞에 과일가게 주인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분을 향해서 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좋은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정말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셨어요. 막그 주인이 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아유,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어요. 무슨 얘기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니 알아서 외상값을 갚아가더래요. 왜요? 다 깨달음이 있고 변화된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이 증명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적하는 이 일에만 쓰잖아요. 자신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막 독사의 자식, 뭐 새끼, 뭐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고 싶어요. 비밀이 어디 있죠?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뭐, 목사요. 뭐 이런 것을 말로만 누가 믿어줘요. 누가 믿어줘요. 제가 브라질에서요. 영주권 신청만 했지. 영주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함께 있던 교사가, 아, 파라과이를 좀 가서, 가서 일좀 보고 오자고, 뭐, 월요일이니까 뭐, 갔다 올수 있겠죠. 하고, 같이 갔다가, 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또 국경에서 또 둘이 다 붙들렸네요. 뭐, 이런 감옥 같은 데다가 들여놓고요. 근데 저는 빨리 가서, 돌아가서, 막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붙들려서 이게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그래서 나는 막 전도사다, 전도사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대로 그 전도사가 뭐지? 막 찬송도 막 사람 앞에서 불러보고, 막 기도하는 모습, 막 설교하는 모습, 성경 속에 이렇게 있어도 막 주보, 사진, 이런 거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막이전투사는 어떤 표정일까, 막인지한 표정 막,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 했더니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믿어주던데요. 그리고서는 그 경찰차로 해가지고 국경까지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까지 가가지고 막 주보도 해내고, 막 해냈어요.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로 내가 누구다 하고,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로 고백만 하지 말고, 무엇이 증명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삶으로 어떻게서라도 증명해 내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렌타인스 데이 딱 고백하기 좋은 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고백하기 딱 좋은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정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 우리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런 바른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옵시고 꼭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발렌타인스데이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